어떤 사람은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보아야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. 예수님도 도마의 의심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못 박히셨던 손을 보여주시고 도마로 하여금 믿게끔 해주셨습니다. 우리 주위에 도마와 같이 보아야만 믿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. 그들이 우리들에게 보여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예수님의 흔적입니다. 마치 도마가 예수님에게서 십자가의 흔적을 보고 믿게 된 것처럼 우리의 이웃들은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흔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합니다. 우리 안에 예수님의 흔적이 있다면 그들도 그 흔적을 보고 예수를 믿게 될 것이지만 만일 그 흔적이 없다면 그들은 결코 믿지 않을 것입니다. 예수의 흔적을 보여주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.